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때로는 자유통일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 4조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의 우리나라의 책무다, 임무다,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 얘기를 하면서 근데 북한이 자유민주주의화 되는 것을 우리가 뭐 무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그리고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한마디로 우리가 지원하면서 통일을 시기를 준비하자라는 것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코 무력이나 어떤 현상 변경을 통해서 통일을 달성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롭게 경제사이TV의 새로운 코너인 물어보자 시리즈의 진행을 맡게 된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외교안보 이슈를 다룰 텐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사연에서 외교안보 센터장이신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김인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경제사회연구원의 외교안보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의 김인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박 변호사님과 함께 이 시간 진행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오늘 나눌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1월부터 2월 초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기사가 수차례 이어졌는데요. 북한이 도대체 왜 저러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물어보자 시간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를 보겠습니다. 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라고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김정은은 왜 이런 발언을 하는 걸까요? 1월 달에 북한이 굉장히 미사일도 많이 쏘고 이런 군사적 도발을 했는데 북한에 나오는 그 수사도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돼요. 기사에 보이는 것처럼 지난 15일 있었던 최고인민회의에서 나왔던 발언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분명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좀 눈여겨봐야 할 발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북한의 헌법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북한은 우리 남한, 대한민국을 적국, 적대적 대상으로 보면서 전면적 무력 사용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선언을 한 거고요. 두 번째 발언,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력 사태가 발생 시에 최악의 경우, 즉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는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대한민국을 괴멸시키고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대외적인 엄포, 그리고 대내적인 정당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이제 북한이 올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3년도 후반에 보면은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ICBM 실험에 성공을 했다라고 선전을 한 게 있고 또 러시아와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발표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김정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군사적 분야에서 자신이 과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는 식으로 협력을 하면서 북러 관계가 지금 좋아지고 또 그러면서 자신감이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기사를 이어서 보면 북한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금강산 국제 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런 대남 기구를 폐지한 것이 대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한동안 남북한 간의 대화 재개는 어렵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남아 있던 어떤 정부 차원의
어떤 대화 창구, 대화 통로 이것들을 전부 다 폐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그리고 민족화해 협의회 이런 민간 성격의 단체들도 사실상 정리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 말은 정부 차원에서든 아니면 관변 차원에서든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든 이제 남한과는 이제 대한민국과는 윤석열 정부와는 대화를 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회복은 당분간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북한이 비록 헌법에 평화통일이라고 기재하고 있었긴 했는데, 실제로 평화통일을 원한 적이 있었던 건 맞나요? 이거를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1월 15일 날 있었던 김정은의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 동족이라는 그런 기성 개념은 이제 현실과도 모순되고 현실과도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그러면은 연민과 동정의 대상, 그리고 평화 통일의 대상으로 봤단 말인데, 진짜? 뭐 요즘 우리 젊은 애들 말로 하면 레알? 뭐 이제 이렇게 궁금증이 이렇게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북한의 레토릭들은 북한이 우리 남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실제 생각,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약간 좀 재미삼아서 우리 변호사님께 제가 퀴즈를 하나 좀 해볼게요. 그 북한이 우리 남한을 부를 때 쓰는 용어 혹시 기억하세요? 남조선입니다. 남조선. 네. 남조선이라고 부르죠. 근데 남조선 그 다음에 남조선이라고 부르면서 그 뒤에 오는 몇 가지 말들이 있어요. 항상 부를 때. 그냥 우리가 힌트를 드릴게요. 초성으로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북한은 이렇게 남조선, 뭐뭐뭐뭐 기역, 리을, 지읒, 기역 이렇게 부르죠. 지역 기억은 조국인가, 조국?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권입니다. 가라 정권. 가라. 괴뢰 정권. 아, 비슷해서 괴뢰 정권. 맞습니다. 괴뢰 정권. 보통 북한이 우리 부를 때 남조선 괴뢰 정권이라고 부르잖아요. 혹시 기억나시죠? 그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뭐냐면은 남조선 미제. 미제? 미제. 보통 북한이 비판할 때 쓰는 말이 남조선 미제 앞잡이. 이런 말 쓰잖아요. 미제 앞잡이. 이런 말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한이 특히 화가 나가지고, 뭐, 우리 남조선, 이제 대한민국 정권을 칭할 때 굉장히 폄하하면서 부르는 표현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까지 화해와 통일의 상대, 그 다음에 동족이라는 그런 우리가 관념을 가지고 대해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걔네들의 우리를 보는 생각은 요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북한의 통일 구상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얘네들이 말로는 평화 얘기를 하지만은 통일의 구상은 두 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적화통일, 그 다음에 한반도 전반에 대한 전체에 대한 공산화. 여기에 대한 거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박 변호사님, 그럼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북한의 대표적 통일 구상, 이거 한번 뭔지 생각나시나요? 북한은 우선은 본인들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렇죠. 한 나라 안에 뭐두 가지 맞아요. 체제를 일국가 이체제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체제를 자기네들이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연방제라는 말을 표현을 해요. 근데 연방제 하면 우리는 미국 생각하잖아요.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뉴욕, 중앙정부도 있지만 그렇게 50개의 주가 있는 연방. 근데 북한이 생각하는 일국가 이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국식 연방제를 얘기 안 해요.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이게 바로 북한의 통일 방안인 거예요. 근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은 이건 이제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일국가 이체제라는 말을 더 다가서 한민족 한국가 주체제 이런 말을 쓰면서 누구도 누구를 먹거나 누구도 먹히지 않는 통일의 모습이다 라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 언뜻 들어보면은 무력 통일을 배제한 거네라는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해서 김일성은 뭐라 그러냐면은 남과 북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후대에 맡기자. 대신에 그냥 두 체제라는 것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무력 통일을 버리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이거는 자기네의 체제를 보존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고, 그리고 요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이 90년대 초반에 나오거든요. 근데 90년대 초반에 발표되는데 그때는 냉전이 붕괴되면서 북한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냉전 종식으로 인해서 국제적 고립이 심해진 상황에서 북한이 생각해낸 일종의 굉장히 수비적이고 수세적인 통일 전략입니다. 근데 북한이 과연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느냐, 그럼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원하는 것이냐. 우리가 걔네들이 말하는 것 보면서 또 동시에 행동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통일의 필수 조건으로 두 가지를 내세우는데, 하나는 주한미군의 철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 알고 있는 통일전선 전술 있잖아요. 대한민국 내부에 혁명을 유도해서 남한을 북한 체제와 비슷하게 만든 이후에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과거 북한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남조선 혁명론, 이것을 위장포장해서 내놓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그런 적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해석일 것입니다. 교수님 말씀은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한 번도 버린 적은 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없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군요. 그럼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을 현실적으로 이뤄낼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 기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평화 통일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을 지향하지 않은 적도 한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이승만 대통령 시기예요. 그때는 이제 북진통일론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6.25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6.25때 남한을 수복하고 나서 처음에는 밀려 내려갔지만은 거기서부터 뭐 유엔군이 개입을 하고 도와주면서 우리가 다시 북진을 하기 시작하고 남한 영토로 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북진해서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휴전이 됐지만은 여전히 통일에 대한 어떤 그 아쉬움, 이미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4.19 혁명 이후로 들어선 장면 정권 이후로는 이제 그 북진통일론은 폐기됩니다. 그리고 평화통일론이 그 다음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일종의 북한에 대한 그 통일 담론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은 김영삼 정권 때 나온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이건 역시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통일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때로는 자유통일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 4조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의, 우리나라의 책무다, 임무다,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 얘기를 하면서, 근데 북한이 자유민주주의화 되는 것을 우리가 뭐 무력으로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그리고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한마디로 우리가 지원하면서 통일을 시기를 준비하자라는 것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코 무력이나 어떤 현상 변경을 통해서 통일을 달성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북한이 항상 걱정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남한이 흡수 통일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흡수 통일에 대한 의사는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우리 입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북한 스스로도 체제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나라가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도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네. 이렇게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